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에로플라눔 영상으로 돌아온 유로션입니다. 오늘은 항공 운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망각과 관련이 있는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 망각에 대해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영상 하나 보실까요? 김혜령, 병신년 무술월 김이유, 02시 22분, 교통사고사. 본인들 맞으시죠? 드세요. 이승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다 잊어야 하나요? 저 인간에 대한 원망도? 그러는 편이 좋습니다. 망각 또한 신의 배려입니다. 근데 너 왜 이거 이화자만 주고 나는 안 줘? 당신이 기억해야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처음엔 차 한 잔 못 마신 이 순간을 후회할 거야. 다음엔 차 한 잔 못 마신 이유를 되짚을 거야.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TVN에서 방영됐던 도깨비에서 저승이를 맡았던 이동욱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망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망각을 하지 못한 것에 후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의 특성에 있어서 망각은 이렇듯 양날의 검처럼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게 하는 신의 배려 같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잊게 하는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지만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자는 이런 기억에 대해 7가지 특성으로 일시성, 방심, 차폐, 오귀인, 피암시성, 편향, 집착 등으로 정리한 만큼 사람의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망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행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계기와 레버, 장치들이 절차라는 흐름을 타고 흘러가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왜곡되는 기억과 망각을 보완할까요? 다양한 방법과 장치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썸네일에서 봤던 체크리스트라는 친구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직역을 하면 확인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궁극적인 사용 목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운항 절차의 표준화와 조종사 간의 조작 교차 확인, 논리적인 비행의 흐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종사 서로가 알고 있는 약속된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비행의 단계별로 중요한 조작들을 수행하였는지 서로가 육안으로 확인하며 재확인할 수 있어 빼놓은 항목이 없이 확실히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체크리스트가 항공 운항의 시작부터 있어서 오늘날만큼 제대로 사용되고 정확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 8월 16일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에서 이륙을 하던 노스웨스트 항공 255편은 약 50피트 고도에서 좌우로 날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실속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추락하여 94번 고속도로의 철도 고가 아래서 폭발했습니다. 미국 NTSB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플랩을 내리지 않고 이륙을 할 경우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꺼져 있기도 했지만 기장과 부기장은 체크리스트의 수행 항목 중 플랩과 슬랫 전개 항목을 빼놓고 이륙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후 항공업계는 체크리스트의 수행과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을 인지하였고 그 후 체크리스트의 컨셉과 디자인이 CRM에 있어서 휴먼 팩터에 맞게끔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실제 크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먼 팩터의 휴먼 에러에 근거한 체크리스트가 디자인되었고 이는 비행의 단계별로 중요한 항목들을 조종사들이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보잉사는 자사의 보잉 777, 보잉 748, 보잉 787 칵핏 디스플레이에 체크리스트 항목을 표시하고 수행된 항목은 다른 색깔로 보여주는 이 체크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는 야간의 어두운 조종실에서 체크리스트가 안 보인다는 운항 승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체크리스트에 표시된 스위치 혹은 레버를 맞는 위치에 둘 경우 미수행을 뜻하는 흰색에서 수행 완료를 뜻하는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적용해 운항 승무원들이 체크리스트 수행 시 실수로 항목을 건너뛰는 휴먼 에러를 최대한 감소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비행 단계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즉 체크리스트가 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잉의 패널 스캔 흐름은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시야가 내려오며 확인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 또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체크를 하게끔 항목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눈과 손이 해당 장치들의 조작을 확인하기 쉽게 해줍니다. 둘째로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리키며 확인한 후에 set, check, complete와 같은 단어로 말해야 합니다. 초보 펼시머분들이 체크리스트 수행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직접 패널이나 조작된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체크리스트를 낭독하듯이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해당 항목에 나와 있는 조작을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한 후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의 기억에 대한 특성을 보듯이 기억은 왜곡되거나 망각되기에 기억으로만 체크리스트를 낭독하듯이 수행할 경우 예를 들면 터치다운 전에 기어가 안 내려가 있는 등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체크리스트 중간에 ATC 혹은 개인 사정으로 항목을 수행하다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의 체크리스트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디센트 체크리스트 수행 중 서울 어프로치로부터 접근에 대한 허가를 리드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잠깐 동안 자신의 접근 방법과 리드백에 집중을 하고 체크리스트에 대한 집중이 흐드러지기 때문에 이어서 체크리스트를 수행할 경우 몇 항목을 건너뛰고 수행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각 비행 단계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먼저 조작한 후에 체크리스트를 보며 제대로 조작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플라이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전체적인 비행의 준비가 끝난 후에 진행을 하고요. 비포 스타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스타트를 준비를 하고 관제탑으로부터 시동 허가를 받은 후에 수행을 합니다. 이처럼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항상 조작 후 마지막에 함으로써 최대한 다른 조작들이나 상황의 집중력을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초보 풀시머분들은 아무래도 실제 항공사에서 쓰는 체크리스트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풀시머분들이 직접 조종하려고 하시는 기체의 제작사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를 구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고 자주 빼먹는 항목을 추가하시면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크리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에서 말했듯이 중요한 항목을 건너뛰고 절차를 까먹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며 제대로 조작이 되어 있는가를 재확인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초보 풀시머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체크리스트의 중요성과 컨셉을 아시고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풀심에서 안비질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핵심 내용보다 배경과 이유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체크리스트의 컨셉을 외우시는 게 아닌 즐기면서 외우셨으면 하여 좀 더 설명을 많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셨거나 원하는 강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수용하고 제가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아이로플라논 강좌에서 만나요. 유바!